막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. 이런 말씀드리긴 진짜 뭐하지만 정말 잘생겼습니다. 보고 농담 아니라요. 싶어요. 네. 진짜 깜놀, 완전. 잘생기셨잖아요. 네, 머리 스타일이 똑같아요. 예. 네. 딱 태어났는데, 네. 딱 태어났는데 애가 머리숱이요. 지금 저만큼 있어요. 딱 태어난 애가. 태어났는데 예, 딱 태어난 애가 저를 이렇게 딱 보고 웃어요. 닮았으니까 자기가. 에이, 설마 아무리. 그래갖고 눈 또릿또릿하게 뜨고 제가 진짜 이게 어머. 안 믿을 것 같아갖고요. 태어나고 16시간 있다가 사진을 찍어서 주위 사람들한테 보여줬더니 100일 됐니? 진짜로요. 눈썹도 새까맣고요. 아니 표정들이 다들 왜 이러세요?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진짜로. 그래서 조만간에 동건이 형 애기하고 한번 비교해 보려고요. 누가 더 잘생겼는지. 아니 그 정도로 정말 자신 있다 네, 정말 잘생겼어요. 그게 뭐냐면 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우성인자만 받은 거야, 애가. 이 애가 글쎄 임창정 씨한테 우성인자가 있죠. 아, 있겠죠. 예, 아니, 있겠죠. 제 눈에 안경이라고요. 예, 네. 제 눈에 안경이라고.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잘생겼다고 하세요. 보고 싶어요. 그래갖고, 예. 그리고 지금 막 이렇게 벌써 이두 달이 안 돼, 50일 됐거든요. 네. 근데 벌써 옹알이를 해요. 옹알이를 해요? 예, 얼마 전, 애기가요? 한참 동안 전에. 왜요? 암산을 한다 그러지. 아, 진짜. 그러면 저기 죄송한데 다음 주에 붕어빵 나가시는 건 어떨까요? 아니, 스타킹을 나가세요, 그러면. 오빠가 지금 무섭게 째려봤어. 아, 알았어요, 알았어요. 그 말 듣겠다.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애가 벌써 5마리를 하고 지금 50일뿐이 안 됐는데 네. 말을 해주면 이렇게 보고 한쪽으로 웃어요. 이렇게 웃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웃어요. 애가 진짜로요. 진짜요? 예, 정말로요. 다 저희 집으로 갑시다. 예, 누군가 나도 모르는 누군가가 나를 진심 어리게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을 텐데 그가 어디엔가 있다면 꼭 찾아서 다시 그 받은 사랑을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진심, 네. 예, 그런 진심이 아마 담긴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. 예. 멋있습니다. 예. 그걸 먼저 보셨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리고 나서 그거를 먼저 생각하고 보시다 보면 영화가 굉장히 웃길 겁니다. 네.